매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교육 영상은요 일정 버튼 장애기능 풀코스 영상인데 기존에 제가 풀코스 영상 올려드렸죠, 그죠? 근데 그 영상 앞으로 내릴 겁니다. 보신 분들 좀 기억을 지우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어 변속 구간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기존의 기어를 먼저 변속하고 속도를 올리고 줄이는 거 또는 속도를 먼저 올리고 줄인 다음에 기어 변속하는 게 안 먹혀요. 그래서 가속 브레이킹으로 감점이 떨어집니다. 앞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20 이상일 때 3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 감점되니까 요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 구간만 따로 두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방법을 보셔가지고 1번 방법을 할지 2번 방법을 할지 꼭 추가적으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정 버튼 장애기능 풀코스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 걸 때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시동 걸립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라고 가르칩니다. 네, 지금은 브레이크 안 밟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 엔진 시동을 자, 클러치를 꽉 밟고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왼쪽 판이 올라가죠. 그러면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때 클러치를 기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클러치는 확대도 상관없습니다. 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자, 와이퍼 위로 올려도 되고 밑으로도 내려도 되고 근데 인터미터는 안 돼요. 로우나 위로 올리십시오. 자,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자, 끄세요 하면 놓으시면 됩니다. 요 인터미터 하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감점되니까 항상 로우나 하이 아니면 미스트 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잡고 계시면 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기어 변속은 자, 2단 또는 후진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발언지고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 자, 클러치 꽉 밟고 2단 삑 소리 나면 중립. 요 삑 소리 안 듣고 하시면 감점 머니까 꼭 삑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할 거예요. 브레이크 보이죠? 주차 브레이크. 여기 꺼져야 됩니다. 내리시고 그다음에 출발시로 차를 출발시키는 뜻의 좌측 깜빡이 키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능 코스로 들어가면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끄시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1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가도 됩니다. 클러치 천천히 그러면 삑 소리가 날 거예요. 깜빡이 꺼주시고 자, 최전기가 빨간색이죠. 돌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비상전멸등 자, 2초 안에 정지, 3초 안에 비상전멸등 켜면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 떼도 되죠? 자, 클러치 천천히. 자, 파란색 들어왔죠? 네, 이렇게 파란색이 뜨면은 중간에 돌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제를 해야 돼요. 항상 빨간불이나 초록불 닿으면은, 색상이 닿으면은 돌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빨간불 들어오면 멈출 겁니다. 사이드 미러 보셔도 되고, 요 색깔 보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그죠? 예. 네, 빨간불 들어왔죠? 3초 뒤에 출발. 여기 시계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브레이크 먼저 떼면 안 되고 클러치 살짝 들면 바늘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떼는 거예요. 우리 클러치를 살짝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도로가 미끄러워요. 눈이 내려가지고 30초 안에 넘으셔야 됩니다. 자 넘었죠? 주황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아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초록색으로 바뀐 다음에는 돌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핸들 돌리는 방법 우리가 추가로 올려드렸죠? 왼쪽 노란 선을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자, 차가 똑바로 되면 앞을 보시고. 마찬가지, 여기 노란 선이 안 보이면 왼쪽 저쪽을 중앙선을 보시면서 타고 가듯이. 자, 사이드 미러 앞에 노란 선 잘 보세요. 이렇게 타고 가듯이. 앞을 보시고, 다시 원위치. 자, 시험장마다 신호등은 10초 뒤에 바뀌는 데도 있고 15초 뒤에 바뀌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 신호 바뀌죠. 주황불 가면 안 됩니다. 클러치 꽉 밟고 정지. 가끔 클러치 꽉 안 밟아서 뒷바퀴가 회전해서 실격되는 분들이 있어요. 클러치 꽉 밟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뒷바퀴가 회전하면 안 됩니다. 꼭 밟아서 동력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자, 초록불 들어왔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들고 출발.
자, 교차로 20초 안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불 다음에는 이렇게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돌발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주차고요. 두 번째 주차구역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클러치를 밟고 동력을 끊어서 오른쪽 보시고 황색선 절반, 자, 창틀의 절반 숙여서 손잡이 또는 그냥 편하게 봐서 절반 또는 4분의 3 정도 좀 더 갈게요. 저는 4분의 3 정도에 맞춥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그죠?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삑 소리 나면 그때부터 2분입니다. 자, 왼쪽 이거 보이죠? 이거? 여기에 검은선 맞추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멈추고. 자, 맞췄죠? 그죠? 검은선. 그 다음에 원위치. 하나, 둘, 두 번. 요 노란선을, 검은선을 쭉 따라 들어가는데 가다가 참 차가 삐뚤어요. 가면서 약간씩 꺾어가지고 똑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이드미러를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다가, 자, 오른쪽으로 꺾어줘야겠죠. 벗어나면, 자, 멀리 보세요. 검은선. 자, 멀리. 자, 이렇게 삑 소리 나면 2분. 자, 이런 식으로 검은선 보시고. 자, 위에 앞에 노란선이 안 보이거나 또는 왼쪽에 노란선을 맞추셔도 되고. 자, 이렇게 스탑. 그 다음 핸들 오른쪽으로 반바퀴라 그랬죠? 반바퀴. 그 다음에 블록 거울 있으면 블록 거울 보시고, 블록 거울 보셔가지고 저기 깜빡이 등 끝에 저 앞에 있는 검지선이 끝에 걸치게 쓰셔도 되고, 고개를 내밀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고개를 내밀어서 왼쪽 앞바퀴가 노란색 밟을 듯 말 듯. 자, 클러치를 밟고 저는 블록 거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되고, 또는 왼쪽 앞바퀴가 노란선 밟을 듯 말 듯. 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후진 기어 넣고 핸들 왼쪽 다 돌리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사이드미러 보면서. 자, 밟을 것 같으면 좀 많이 간 거예요. 그럼 밟으려고 그러죠. 그럼 풀고, 그리고 살짝 하다가 다시 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면 저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약간 쏠려도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왼쪽 쏠려도 돼요. 풀고 뒤로 들어갑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서 삑 내리고 다시 일단 넣고 약간 왼쪽, 오른쪽 약간 쏠렸다 싶으면 반바퀴 돌려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고 노란선 4분의 3 정도 하고 다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풀고 갑니다. 자, 오른쪽 뒷바퀴 걸리나 보시고, 걸릴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원위치하고 살짝 앞으로 와서 다시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리죠. 예. 주차 시간 초과 감점. 자, 방금처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주차 시간 감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밟을 것 같으면 그냥 밟고 나오십시오. 수정을 빠르게 하면 상관없는데, 수정을 빠르게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밟고 90점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90점이죠. 그렇죠? 시간 초과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수정은 자신 있는 분만 하는 겁니다. 자, 노란선 따라가듯이, 자, 노란선 따라가듯이 뒷바퀴 보면서, 노란선 따라가는 거 보이죠? 노란선만 잘 보시면 돼요. 노란선. 예, 뒷바퀴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가속공간 나왔으니까 저기는 돌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속도를 좀 올리셔도 돼요. 그죠? 시간, 전체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자, 전체 시간은 학원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9분 예, 56초입니다. 예. 이렇게 엑셀을 좀 밟아 주셔도 되죠. RPM 2000 안 넘게. 예. 예, 또 커브 때는 엑셀을 떼시고. 자, 노란선 한번 밟으세요. 중앙선을 따라가듯이. 자, 신호도 보시고 좌측간 밝히고. 자, 가도 되지만 다음 신호 간다고 생각하시고 멈추세요. 예. 그리고 클러치 꽉 밟고 계셔야 돼요. 뒷바퀴가 회전하면은 센서가 차가 움직였다고 감지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는 겁니다. 자, 클러치 꽉 밟고 계시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자, 이렇게 빨간불 다음에 돌발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차증기도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떴을 때는 중간에 돌발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발이 살아있다 치면. 자, 기어 변속 구간. 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 두 가지 방법을 따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쉬운 방법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춰도 되고 안 멈춰도 되고 속도에 자신 없는 분들은 멈춰서 하시는 걸로.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이제 2단 넣어야 되겠죠. 2단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이때 클러치 확 들면 시동 꺼집니다. 4단 들어가도 시동 꺼지니까 조심하시고. 자, 엑셀은 뭐 살짝 밟아줘도 안 밟아줘도 되고요. 그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주황색불 들어오면 자, 20 이상 20 됐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브레이크 쓰고 브레이크 떼고 2단. 자, 브레이크 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자, 돌발 없죠. 여기서 멈춘 다음에 안전하게 1단 넣고 가시는 게 좋겠죠. 2단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속구간 다 빠져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멈췄다 가셔도 돼요. 전체 시간 체크하면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 엑셀을 살짝 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마지막 무슨 깜빡이? 우측 깜빡이. 차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영상 잘 보셨죠? 자, 기어 변속 구간 전에 쉽게 해드렸던 그 팁은 이제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은 제가 추가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도 떨어지는 분이 없이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또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